달리고 감을 깎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감을 완전히 깎아놓은 모습입니다. 지금 저도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곶감을 깎고 있습니다. 곶감을 깎기 위하여 밑 꼭지를 따낼 때의 요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대로 요령이라면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장갑에 끈끈이가 있는 장갑을 활용하는 것이 밑을 따는데 훨씬 더 힘이 작게 들겠습니다. 그럼 이 장갑이 아니라 일반 이렇게 그 흰 장갑을 이용해서 따게 되면 흰 장갑은 주로 사용하는 것이 감을 깎을 때 활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끈끈이가 있는 장갑을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힘이 제대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힘을 활용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. 특히 그 손가락 부분,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거의 힘이 들지 않습니다. 이것도 계속 반복적인 작업이라 이 조금의 그 힘을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몇 박스를 이 꼭지를 따게 되면 손가락이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양손, 오른손, 왼손 돌아가면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장갑을 이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을 활용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힘을 조금 작은 힘을 가지고도 딸 수 있지 않나 하는 자그마한 꿀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흰 장갑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, 이 빨간 코팅 뿐만이 아니라 노란색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. 밑부분을 이 밑을 감꼭지를 따내는 것을 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 그냥 이걸 밑꼭지를 따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은 칼로 직접 이 부분을 직접 그 오려내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칼로 오려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는 일일이 이렇게 감꼭지를 제거하고 칼로 이 밑부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꽃감을 그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을 일단은 잡고 이 부분을 꽉꽉 끼운 상태에서 약간 더 밀어 넣습니다. 이 상태에서 약간 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꽉 누릅니다. 이렇게 놓고 꽉 누르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나서 꽉 약간 눌러줍니다.
이제는 곶감 깎는 것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.